소득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이제 근로소득인데요. 결국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이 중요하니까 근로소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마치 근로소득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볼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4분기 근로소득이 5.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4분기 다시 13.3%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상태에서 금년 1.4분기 14.5%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3년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을 합산하니까 딱 33%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9년 금년 1.4분기에 우리 1분위 근로소득은 3년 전보다 딱 33%가 줄어든 겁니다. 이 근로소득이 33%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3년 만에 이건 정말 경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큰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대란이 생긴 것도 아닌데 1분기에 경제소득이 3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그 이유를 이 1분기에 가구 당 이 취업률이 0.67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든 거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최고의 정책으로 내세운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이제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이론이 없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지 저소득층 소득을 더 낮추겠다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책수단이죠. 정책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9988, 우리나라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88%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여율은 92%라고 그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52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지금 2교대, 3교대 해야 되는 이 공장에서 이제 3교대, 4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납품을 맞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제 어떤가 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3% 내지 5%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만약에 납품하는 업체에 이익이 5%를 넘으면 단가를 후려칩니다. 아,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네. 단가를 깎아도 되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 넘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3%, 3% 이익, 4% 이익이 생긴다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 기업도 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2교대를 3교대로, 3교대를 4교대로 해야 된다면요. 그게 인원으로 치면 50% 내지 33%를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내년 1월의 현상을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결국 경제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우리나라 고용기여율 92%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